그 MDPS의 조타 센서? 토크 센서. 토크 센서를 없애는 거죠, 여기. 네, 센서를 토크 센서를 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고장 모드를 임의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장이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면 진짜 모터가 안 돌아가는 상황하고 그렇죠. 똑같은가요? 네. 완전히 모터가 안 돌아가는 거죠. 전원 네. 끊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자, 끊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당황스럽네요. 무척 당황스러운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옛날 매뉴얼보다 더 무겁네요.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무겁네요. 오, 잠깐 이게 90도 턴하는 일은 없어요. 못하는 거네요. 힘들죠. 은근히 조금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조금 이 정도 돌리면 되는 괜찮은데요? 네. 왜 이 정도는 괜찮고 더 많이 돌리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갓길로 차를 세우는 그런 상황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전혀 안 돌아가거나 뭐 락이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단지 무겁죠. 어시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웜기어가 이 반대의 힘을, 그러니까 이 네, 충분히 반대로 네,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비가역적인 기어긴 하는데 원래 웜기어라는 네. 자체가. 근데 그게 그 헬리컬의 각도가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세워져 있어서 네,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게끔 네. 이렇게 미리 그런 보완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고장 났을 때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라. 네. 잠시 세워주시면 네. 네. 껐다가 다시 한번 켜면 잠깐만. 근데 이게 왜 가장자리로 가면 더 힘든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스프링 차량, 예, 차량 지오메트리상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량의 하중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논 파워 핸들 사용할 때는 이렇게까지 가장자리에서 힘들지 않았는데.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어시스트가 되는 파워 핸들하고 논파워 핸들은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 네.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 기어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돌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어비 자체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많이 돌려야 되는 대신 손의 힘은 좀 적게 드는 거고 지금은 어시스트가 되는 상황을 되는 이제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CPS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보타를 해주니까. 근데 그게 매뉴얼이 되면 옛날 매뉴얼 기어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동 껐다가 한번 켜시면 살아요. 패드를 넣어주세요. 이 파워 핸들이라는 거 정말 유용한 장비죠. 예, 축복이군요 이거. 이렇게 훌륭한 장비였어.